남은 시간 마감 전략 어떻게 좀 세워야 될까요?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을 좀 세워보면서 대책을 준비해 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연휴 쉬고 왔는데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.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오늘 일단은 잘 마무리해야 할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? 네, 맞습니다. 지금 사실 우리가 연휴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셧다운 문제를 우려했었습니다만 그런 점들이 연휴 기간 동안에 해결이 됨으로써 상당히 좀 안도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만 국채금리가 다시 또 발목을 잡으면서 시장이 좀 약세를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.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라든가 지금 홍콩 지수 역시 좀 약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전체적으로 시장 글로벌 시장이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좀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이러한 국채금리 상승은 2007년도 이후에 최고의 상승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시장이 좀 한번 좀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.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 폭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고 그동안의 특징이었다라면은 선물 시장 중심으로 매도폭이 컸다라면 오늘은 좀 현물 시장에서의 매도폭도 좀 커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1360원 선까지도 도달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사실 외국인 수급, 환율, 그다음에 지지대를 봤을 때 사실상 지금 당장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아직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고요. 결국에는 미국 시장이 먼저 되돌리는 흐름들이 확인되어야만이 한국 증시도 좀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번 주 후반에 남은 좀 경제 지표 발표가 무엇보다도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인데요.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오늘 밤에 돌아오는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. 이전 54.7포인트보다 좀 낮은 지표가 발표가 되는지 또는 높은 지표가 발표되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살펴보면서 좀 인플레를 자극하기보다는 경제 지표가 살아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. 주 후반에는 고용 지표가 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지표가 좀 시장이 좀 친화적으로 좀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수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전후해서 시장에서 좀 되돌림을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이신 종목에 대해서 섣부르게 뭐 분할 매수를 하시거나 대응하기보다는 오늘은 조금 관망세로 좀 대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좀 유리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일단은 조금 관망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전략 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